요거는 결과를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선정했어요. 네. 이미 우리가 방송을 했어요. 네, 네. 이거 앞 자기 그 친아빠한테 그 성범죄 성폭행 당하면서 아빠 나 아빠 딸이잖아. 아, 했던 그런 인간 쓰레기 얘기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. 네. 그 새끼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. 아, 얼마 나왔어요? 구독자님들한테 이거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. 네.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징역 5년으로 확정됐습니다. 5년이요. 이게 대법원 일부 오경미 대법관이 이제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. 네. 58세예요, 그 새끼. 나쁜 놈 새끼 아주 진짜. 이거 맞아요. 나 진짜 이거 욕을 진짜 많이 하고 싶어. 58세나 된 놈이 자기 친딸을. 예, 뭐 혐의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1월 달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재작년이죠. 네. 딸이 그 당시 21살이에요. 대학생이란 말이에요. 다 큰 딸을요. 네, 그러니까 네. 딸한테 대학생도 됐으니까 밥 먹자. 네. 그래도 딸 이제 아마 기숙사나 이런 데 있었겠죠. 네. 그 온 딸을 데리고 자기 집 이제 주거지로 가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네. 그때 이제 이 딸이 이그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. 거기에 네. 나온 내용이에요.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. 아빠 딸이잖아. 아빠 딸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게 애원하는 그 내용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. 그렇죠. 이게 담겨 있어 갖고 공분을 샀던 건데, 근데 이게 이제 속상한 게 뭐냐면 네. 강제 추행형 친족 간에 의한 강제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.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형도 5년만 이렇게 네, 나온 예. 거잖아요. 간간이 인정이 안 됐어요. 성폭행이 인정이 안 되고 강제 추행. 네. 성폭행이 아니고 그 딸이 이게 문제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. 딸이. 네. 사실 딸이 살아 있었으면 이 새끼 아마 친족 간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됐을 거예요. 아휴. 이게 교수님 제 기억에 아마 이 딸이 극단 선택을 했던 게 그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요.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고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안 있어요. 되니까. 그래서 이게 결국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가 적용되다 보니까 네. 궁극적으로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5년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. 만약에 이게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었다면 더 상황은 달라져요. 그럼요.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입증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피해자가 없는. 피해자는 사망했고,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. 네.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확실한 죄명을 의율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, 네. 확실한 죄명, 강제 추행만큼은 그 녹음 파일만 가지고도 명확해 보이고. 네. 근데 이제 이게 완전한 강간 행위까지 이르지는 아마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입증을 못한 거죠. 못한 거죠. 그래서 아마 이거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해서 이제 징역 5년으로 끝났는데 1심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네. 원래 이제 그 딸은 직계존속 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했다고 그랬어요. 네. 강간당했다는 강간이죠. 그렇게 유서 쓰고 이렇게 사망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네.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. 네. 그런데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네.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 점을 고려했다 하면서 5년 줬거든요. 이게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 이런 얘기는 쓰면 안 되거든요. 이제는. 그러니까요. 판결문에 이런 거 넣으시면 판사님들 이제 욕먹어요. 어떤 아버지가 술에 취했다고 딸을 이렇게 강간 이러냐고요. 있을 수가 없는 술 취해서 딸 보면 저 이뻐가지고 그쵸. 뽀뽀해주기 바쁘지. 누가 이 술 취했다고 아버지가 이러냐고요. 이런. 그게 이제 1심에서 근데 1심 판결문은 정말 그 부분은 좀 그래요. 아,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거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술 취했다는 걸 이유로 감경해 주는 게 판결문에 이거 이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네. 뭐 절대 다수 판사님들이 요즘엔 그거 안 쓰는데 네. 그리고 이제 검사도 이거 5년 넘어 안 돼. 네. 항소. 네. 또 그 본인 그 피고인도 지도 항소했어요. 많다고요. 그렇지만 2심도 피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네.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사망한 딸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네.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. 네.
그러면서 이제 기각을 했어요. 항소 기각. 네. 그리고 이제 아마 상고 들어간 거죠. 그 대법원까지 간 그쵸? 거니까. 예. 여전히 뭐 얘는 항소심 끝나고 난 다음에 나 절대 그런 적 없다. 나 마년사냥하지 말라. 나를. 아니 무슨 녹음이 된 게 다 있는데. 이러면서 반발을 했지만 예. 대법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 확정. 기각. 예. 그래서 이제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. 아휴, 저는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그 세상에 어떤 딸이 네. 아버지가 성폭행 한 거를 아닌데. 억지로 강제추행밖에 안 한 거를 강간 당했다고 그렇죠. 아버지를 고소를 하는 딸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요. 그리고 네? 그게 그걸 또 억울하다고 죽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. 가게 된 건데 이게 참 입증의 문제지만요. 네. 입증의 문제이긴 한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여튼 뭐 징역 5년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. 수사기관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은 요게 강간 같긴 한데 네. 명확한 입증 증거가 없어. 네. 근데 강제추행은 명확해. 일단은요. 일단은 네, 네, 네. 그러면 강간죄로 의뢰했다 무죄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. 그렇죠. 뭐 아예 죄값을 못 치르게 되는 상황이니까. 그런 경우가 오니까 아예 네. 그냥 확실한 걸로. 확실한 걸로 이제 기소한 걸로 보여요. 이거는 딸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본인 이 사람. 네. 자기는 5년 동안 살면서 본인 스스로는 알겠죠. 그죠. 본인은 알겠죠. 본인은 알겠죠. 근데 딸을 좋습니다. 딸을 강간했건 강제추행했건 네.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딸한테 애비로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. 맞습니다. 정말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. 아이고 참 이 본인이 무슨 생각 들까요? 지금 이제 막 채 꽃피는 21살 딸이 이 본인 때문에 이렇게 생을 마감했는데 이걸 어떻게 참. 그런데 뭐 마녀사냥이라고 떠들고 그러면 뭐 그 딸이 그 상황 녹음 파일에 녹화되어 있는 거 녹음되어 있는 거는 뭐 딸이 무슨 연기 활동한 건가? 그러니까요. 말도 아닌 이 사람은 5년이 아니라 500년이라도 아마 고통받을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사서는. 아주 화나더라고요. 이런 사람을 참 아버지를 아휴. 아니 어떻게 딸을 기가 막혀서 얘기 참 그쵸. 짐승 이건 정말 짐승이에요. 강제추행이라도 짐승인 겁니다. 맞습니다. 예. 응? 강간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이라도 짐승인 거예요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딸이잖아요. 그건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러냐고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내 자식인 건데 이건 애비가 아니지. 그 맞아요. 예.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. 이 저 부모하고 자식 간의 차이가 딱 정확하게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대를 이어서 다 그렇게 하고 살아왔지만 네. 어떤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. 난 그 얘기가 자꾸 그 기억이 남아갖고 뭐 시간만 나면 떠드는데 네. 어느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부모하고 자식갈 둘을 갖다 놓으면 부모는 군소리 1초도 안 걸린데 바로 자기가 뛰어들어 버린대. 망설임 시간이 없대. 그냥 바로 꼭 죽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. 그게 이제 그게 부모고 부모님. 자식은 그래도 망설인다. 거야.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것 같아요. 그게 부모하고 자식의 차이인데. 근데 또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. 이어서. 그 교수님 왜 지난주에 영 교수님이랑 그 여교사가 엄마 그 살인 청부 했던 그 사건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.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어머니랑 거주한다면서요. 근데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식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. 절대 못하죠. 자식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엄마 부모니까 자식이 그렇게 해도 그거를 덮고 이렇게 같이 지내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는 바뀌어야 돼. 맞아요. 바뀌어야 돼. 엄마하고 딸이 바뀌어야 돼. 맞아요. 예. 이 다음 생에는 무슨 그 노래에도 있더라만 이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라. 근데 그게 딸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해. 저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. 눈물 날 것 같아서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엄마 다음 생에는 딸로 태어나 내가 잘해줄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.
그게 아마 모란이라는 노래일 거야. 유진아 씨가 불렀던 모란인가 뭐 하는 아 노래 가사에 네, 나와요. 노래 가사에 이 다음 세계는 아프지 말라고 내 딸로 태어나라고. 맞아요. 그래도 괜히, 갚을까 모르겠어요. 괜히 울리네.